그러면 이 인따리를 놓는 거는 신의 벌이다. 그러면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를 직접 치시지. 왜 자손이든 형제든 부모든 남을 치느냐? 아니, 그 고통을 보고 살게 하는 벌이 더큰 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신의 벌전입니다. 이 신의 벌전이 정확히 뭘까요? 신의 벌전?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의 벌전이라는 걸. 제자들이나 뭐 어르신들이 이건 신벌이다, 이건 예. 신벌이 아니다. 나는 신의 세계는 절대로 정의 못 내린다고 생각해. 각각마다 틀리고 또또 틀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신벌이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거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벌은 신이 노여워서 인간한테 정말 냉정하게 내리는 벌이잖아요. 근데 신은 인간한테 신벌을 쉽사리 내리지 않아요. 쉽게. 네. 근데 이거는 신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딸이 내리는 건난 신벌이라고 생각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섬겨야 되는데 굴복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려 끝까지. 그래서 인딸이 너 인딸이 났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그 인딸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인딸이를 놓는 거는 신의 벌이다. 그러면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를 직접 치시지. 왜 자손이든 형제든 부모든 남을 치느냐? 아니, 그 고통을 보고 살게 하는 벌이 더큰 거라. 그래서 그거는 신벌이야. 난 그래서 신벌이라고 생각해. 일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업장이 있어서,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신의 벌이다, 조상의 벌전이다 말하기가 어디서 접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가물, 제자, 신가물이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왔다고 다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당이 돼서 빌어먹고 사는 거는 덧팔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신이 왔는데 풀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노래가 신들린 것처럼 나와서 그림이, 춤이, 이런 어떤 카메라 이런 연예계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신기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사람들 카운슬링도 해주고 마음 위로해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공부로 가갖고 정신과 심리학 이런 걸로 가서 더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인간이 공부하고 잘 갖췄는데 신기도 있고 가물도 있어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힘도 있어. 그러면 플러스 알파지. 풀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푸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오로지 너는 빌어먹어라. 귀신밥을 먹어라. 이런 사람들이 더 팔자가 안 좋아.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굴복을 안 하고 힘들어서 인따리를 걸쳐버리면 난 그건 신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심벌을 받기가 힘든가?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네. 일반인들보단 풍파가 있고 가물이 있고 요런 종교적인 길에 가야 되는 사람한테 더 극한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신의 벌이 너무 여러 가지더라고. 뭐 산소탈 나는 것도 뭐 산신벌전이면 신벌이라고 할수 있지. 천신만신이니까 용신벌전이 있어서 그 집에 수살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산신벌전이 있어서 뭐한게 많지만 그냥 신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쳐버리는 인따리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돌릴 수가 없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일 인간을 귀하게 생겨가고 인간이 있으니까 신이 있지 사람 없으면 신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신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인따리는 신의 벌전이고 환란이다. 이거는 뒤집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를 한다 그래도 이건 이미 떠난 거다. 근데 이게 또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줄초상이랑 인딸이랑은 좀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가야 되실 분들이 가는 건 괜찮아. 사람들이 가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상문 쌓였다, 초상집 갔다 오면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사람이 죽으면서 저승문이 열리면서 끌고 가서 사실은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잘 풀린 분, 부모가 다 돌아가시거나 더잘 풀린 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 이 최절단 같은 제자도 제자끼리 이렇게 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제자니까 아버지 돌아가셔 상문에 못 풀릴 거다 아니면 좀 잠잠할 거다 뭐 별말이 많았지만 저는 더잘 되었어요. 나는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인데, 병을 오랫동안 투병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나이가 있으셔서 지병에, 이런 분들 뭐 80대 이후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이후에 이런 분들이 가신 게 뭐 고모가 가셨다, 뭐 오래된 어르신들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줄초상이 난데도 안 가시면 좋겠지만 그건 언젠가 한번 겪을 일이고, 어느 집안이든 어느 가문이든 줄초상이 나는 시기가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 살고 죽는 거 10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급작스럽게 뭐 사고가 났다, 자살을 해버렸다, 자는 잠에 죽었다, 이유도 없이 젊은 사람들이 이러는 건 인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줄초상이라서 좋지 않은 상문살이다, 뭐다 이렇게 보는데, 어르신들이 가거나 뭐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의미를 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줄초상하고 인딸이 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다. 여러분 PD님이 계속 마무리 멘트 하라 그래서 내가 인터뷰 하는 것보다 마무리 멘트가 더 힘들어져. 이거 아마 영상 나갈 때는 이제 뭐 8월 말이 되거나 추석이 가까워지겠죠.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정월에서부터 지금 추석까지 왔어요. 거의 한 해가 다 절반 이상 기루어지고 하반기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 또 이 초설당도 유튜브 처음 이제 접해갖고 덕분에서 이렇게 2년 돼갖고 찍으면서 아 추석까지 왔구나 하면서 돌아보게 되고, 항상 한 해를 살면서 앞만 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작은 습관들이 나를 바꾸고 나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건지도 몰라요. 뭐 1년에서부터 정월에서부터 추석까지 본인들이 어떤 루트였는지 어느 상황을 겪었는지 복습하듯이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또 계획해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풍요로운 추석이 되니까 기운 내시고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